끝나지 않는 논쟁. 김치 논쟁. 아, 김치. 아. 김장 논쟁. 김장. 야, 이게 이유식에서 김장으로. 김장은 다 예민하다. 야, 이건 김장은 저희 동치미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요즘 김장하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데 가서 막 같이 뭐 얻어먹거나 시어머니가 주거나 아니면 친정에서 받아오는 세대였었고 저는 오히려 받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발맞춰서 나는 김치를 못 담근다는 시어머니도 속속 등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진짜 예전처럼 딱 나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김치 전쟁. 아, 김치. 아, 예. 아니 이런 거를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아니 저는 뭐 아, 지금 선우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예, 시어머니입니까? 정체를 밝히시오. 지금은 며느리로. 아, 며느리로. 근데 저는 난 내가 못해서 그런지. 죄송해요. 선생님. 김치를 굳이 내가 못하는 거를 막 그냥 되냐. 사다가 막 해가지고 아무도 안 먹어요. 해서 힘드니까. 선생님, 내가 도사 앞에서 문자 좀 써볼게요.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이고, 그죠? 김치는요, 반가 먹어야 돼요. 나는 반가. 저쪽에 어디 딴 데서 절 가가지고 갖고 오는 거 그거. 그것도 싫어. 뭔 소금 갖고 절 갔는지. 회소금 갖고 절 갔는지. 맞아, 맞아. 막 김치 다섯 포기 하면서 김장이라 하더라. 이거를 다섯 포기. 그게 김치 김장이야. 웃기는 거야. 그래서 우정했잖아. 아니, 다섯 포기. 자기네들이 안 먹어도 김치지, 김치는 선생님인데 가서 기본적으로 포기 김치 정도는 담가서 김치는요 담가가 꼭꼭 사가 넣어가지고 그다 넣어놓으면 1년 놔둬도 별거 안 들어가도 가시 하얗고 그냥 군동네가 한 개도 안 나고 그래 먹을 수 있는데 김치를 뭐 발가락을 담갔는지 뭘로 담갔는지 어? 그걸 행편없이 시커머무리하게 소금 그 행편없는 거 1년짜리 갖다 담가가지고 소금 안 좋은 거 쓰면 먹으면 내 몸에 좋으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담가 먹어라 이거지. 사먹지는 않고 담근 걸 얻어먹는 것도 못 믿어. 얻어먹는 것도 못 믿어. 누님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유식을 먹이는 며느리가 그거 하기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무슨 김장을 하겠냐고요. 김치 어렵지 않아요. 아니 이유식 김치 구간에 그 며느님들께서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쉽고 편하고 빨리빨리 해놓고 나 뭐 봐야 되잖아 이런 거. 김치 담궈요 그럼? 아 그럼요. 나는 전선생님. 나는 100포기씩 담은 사람이 그런 거를 먹고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런 거 자꾸 소금도 나쁜 거 먹고 고춧가루도 나쁜 거 먹으면 몸에 성인병이 나 맨날 온다 카드네. 그 말을 하고 싶다니까. 왜냐면 저도 큰일 났어. 며느리였을 입 때는 입 짧고 성인병 걸리고 저는 이미 병을 할머니가 되고 간다. 뭐 시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될 것이다. 내가 손주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이 자리로 왔잖아요. 이 자리로 와 보니까 쉬운 길을 택했던 친구들이 보여요. 또 힘든 길을 택했던 친구들이 보여요. 어때요? 지금 보면 쉬운 길만 택했던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연약해요. 연약해요. 진짜? 멘탈 관절이 안 아프지 않아? 아니 아니요 그렇잖아요. 나 그런 거지. 그리고 그때는 아니 김치가 모든 게 아니고. 쉬운 길로만 가다 보면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다 보면 정말 풍요로운 삶은 없어요. 영양도 마찬가지. 아니 근데 진짜 김치는 아니 한두 번 지금 며느리 끼어 있어.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미자 마담님은 김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무조건 사 먹어야죠. 이거는 뭐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서.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김치 안 담그세요? 너무 맛있는데. 아, 저희 엄마는 담그는데 혼자 딱 먹어 엄마 거.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아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차이. 아 요거는 음식 명인분이 나오신 거고 정말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집에서 담그는 김치는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맛이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평생 같은 김치만 매번 먹어야 된다는 건 고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고문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요 맛 저 맛을 다 보고 싶다. 무슨 선생님 이럴 때 말하시나. 아니 그래서 얘기 좀 하게. 얘기 좀 하게. 얘기 좀 하게. 아 그래서
다양하게 음식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김치 공장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양한 솜씨를 이렇게 먹어보면서 나한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예전에는 요리를 잘하셨고 김장도 잘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본인만 모르시는데 입맛이 변하고 굉장히 짜졌어요. 짜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니까 내가 하여튼 자기 엄마보다 네. 내가 훨씬 더 나이 많은데 아이고 아직도 이거 혓바닥은 옛날 젊을 때나 더 세미 아니야 세미 달라 뭔 소리 달라 명인들의 혓바닥은 그러니까 혀가 좋으시니까 계속 서로 서로 막 비교 혀가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김장을 많이 해도 가족들이 안 먹기 시작했어.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혼자 고봉밥에 아침에 그거 싸서 드시고 계속 나트륨 때문에 부어가시고 근데 시어머니만 안 담그셔? 저희 시어머님 아예 요리를 아예 안 하셔서 처음부터 계속 이제 사드셨고 그럼 김장하러 오라는 얘기는 안 들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제 김치를 담가가지고 저희한테 주는데 난감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소금 쓰면 뭐 군동네는 안 나는데 나요. 엄마가 그런 소금 안 쓸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아니 이건 소금 아닌가 나요. 한 달 정도 좀 지나니까 냉장고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엄마 진짜 군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사 먹어야 된다. 아니 전쟁 이기려고 아니. 너무 엄마. 아니 정성이 마담님 우리 엄마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성이 마담님 우리 또 아니, 봐야 근데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보면 최자연 마담님은 김장에 김자도 안 하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는 혼자 담그시잖아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뭐 열무김치도 담그고 뭐 총각김치도 담그고 해가지고 어머님 갖다 드리죠. 드리고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럼 계좌번호 불러라. 한 통에 업체야,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주시는데 김치는 시집 가자마자부터 담갔거든요. 그때 그냥 딱 요리를 배울 때 김치 코스를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써먹긴 하는데 이게 김치가 집에다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김장을 가득 해놓으면 조금 든든하다고 해요. 아, 진짜? 네. 든든한. 야, 여기 다른 얘기가 나오네, 며느리 사이에서. 든든하고, 그리고 또.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바쁠 때 반찬이 좀 없어도 김치가 한 서너 가지 있으면은 그치. 또 그냥 뭐 하나만, 고기만 하나 딱 굽고 하면 되니까 사실 밥상 차리기도 더 쉬워요. 맞아. 한번 고생해보면 이해하려고? 저도 사 먹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해하려고? 직접 체험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 제가 이제 결론을 딱 내려드리면 사 먹는 김치는 개봉했을 때 맛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 날서부터 변해요. 맞아요. 그 맛이 아니야. 예, 그렇지만 우리 우리 붉은 드레스 있잖아. 이렇게 집 김치는 평생에 똑같은 맛이잖아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맛이 달라요.